누구에게 왜 이 글을 쓰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세상의 종말이고 모두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땅 밑에서 오는 약간의 흔들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특히 가끔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은 그저 작은 지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 보도되기는 했지만 극히 일부 사람들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부류에 제 부모님도 속했고 당시 저는 12살이었죠. 그 얘기는 뒤에서 더 할게요. 불과 1년 만에 그 흔들림은 훨씬 더 강해지고 잦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지진으로 발전해서 도시와 마을에 많은 피해를 주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전의 휴화산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위급함을 깨닫게 됐어요.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와 인류의 영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확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명백했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지진과 화산 폭발은 점차 강도와 빈도가 증가했어요. 처음에는 대형 자연재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보고되지 않았지만 2년 만에 세계 각지에서 같은 기간 동안에 최소 4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조용하던 지역도 지진과 쓰나미로 고통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적절하게 반응하기에는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언제든 집에서 나와 도망칠 준비를 하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크고 튼튼한 아파트 건설을 중단하고 가벼운 3D 프린팅 주택을 선택했습니다. 파괴되기 쉬웠지만 쉽게 지을 수도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어요. 사치품들은 빠르게 가치를 잃고 있는 반면 모바일 전자제품과 서바이벌 도구는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 그리고 서로에 대해 정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서로 돕고 있었고 마을 전체가 힘을 합쳐 강한 공동체를 만들면서 최악의 상황에 함께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지구 전체가 엄청난 강도의 지진으로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땅이 몇 시간 동안 흔들렸고 다음 날까지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더니 대서양 연안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닷물이 빠지고 모래와 산호초로 덮인 바다바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헬리콥터를 탄 연구팀이 이 대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나섰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싱크홀보다 수백 배 더 컸습니다. 바닷물은 마치 누군가가 바닥에 플러그를 뽑은 것처럼 거대한 배수구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서양 아래의 지각판들이 분리되어 해저의 엄청난 규모의 틈이 형성됐어요. 끓는 마그마가 쏟아져 나왔지만 압도적인 물에 의해 진화되었고 그러고 난 후 심해로 추락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전체 수위가 몇 시간 만에 떨어졌어요. 이 사건은 대서양 대균열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지진과 폭발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바람 패턴이 바뀌었고 그 결과 거대한 허리케인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지구 전체가 인류를 말살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관심을 가졌던 소수에 속했고 그 이유를 알고자 했습니다. 부모님은 국제우주국의 지질학자셨고 이런 대재앙 중에도 연구를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구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지진이 잦았던 건 지각판이 움직였기 때문이었어요. 흐르는 마그마는 멘틀에서 지각 쪽으로 밀려 올라가서 적당한 곳에서 표면으로 폭발했습니다. 네, 화산이죠. 그리고 그것이 대서양 대균열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저 더 큰 규모의 재앙이었을 뿐이었어요. 1년이 더 지난 후 우리는 다른 직원들과 연구원들의 가족과 함께 우주국에서 살기 위해 이사했습니다. 건물이 거의 무엇이든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덕에 우리는 외부의 공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수용했지만 물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도록 남겨졌고 우리는 모두가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 무렵 과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지구는 이미 원래 크기의 1.5배까지 성장했고 보아하니 지구가 증가하는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벙커에서 생활하는 또 한 해 동안 지구가 두 배로 커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대서양에서의 균열보다 훨씬 큰 균열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고 광범위한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모두들 비교적 안전한 지하로 피난했어요. 대륙 간의 의사소통은 거의 끊긴 상태였고 우리가 지상의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과학자들의 대담한 탐험을 통해서였습니다. 지구는 거의 매일 일어나는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그리고 허리케인에 의해 파괴되어 갔어요. 지표면에 생명이 살아남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구자와 기술자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이 지난 5년 동안 연구해온 해결책을 갑자기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방주라고 불렀어요. 알고 보니 몇몇 팀이 지구가 갈라질 경우를 대비해 생존한 동물, 물고기, 곤충과 함께 인류를 대피시키기 위해 거대한 우주선을 만드는 데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시간이 마침내 다가왔어요. 저와 부모님을 포함한 우주국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방주 중 하나가 보관되어 있는 거대한 홀로 호송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여러 대륙에서 그곳까지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개인 신분증을 발급받고 탑승 허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주여행 내내 동면을 유지할 수 있는 캡슐을 따로 지정받았어요. 우리는 식민지 개척자이며 우주 정착의 선구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화성으로 가고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방주에 탑승했고 캡슐에서 잠들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는 이미 착륙하고 있었어요. 테라포밍이나 새로운 집에 정착하게 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우리 모두는 산소 탱크가 장착된 특수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곧 인공대기가 갖춰진 돔을 만들었고 우리와 우리가 데려온 동물들에게 적합한 영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화성이 거의 고향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화성은 더 이상 붉은색이 아닙니다. 사방에 울창한 숲과 대도시가 펼쳐져 있죠. 화성에는 지진이나 허리케인이 없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꽤 평화로워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매우 바쁘긴 하지만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고향 지구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애타게 지켜봐왔습니다. 처음에는 밤하늘에서 거의 볼 수 없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뚜렷해졌고 언젠가부터는 맨눈으로도 자세히 볼 수 있게 됐어요. 현재는 지구에서 보던 달 크기 정도이고 심지어 낮에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작게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우리 지구는 태양보다 더 커졌어요. 망원경을 통해 우리는 지구의 표면이 그랜드 캐년보다 수십 배 더 큰 상처와 틈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해안과 바다는 없고 대륙은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한때 푸르고 파랗고 안락했던 세상은 이제 척박한 황무지가 되어 불과 유황으로 끓고 있을 뿐입니다. 태양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구가 작았을 때는 태양이 빛과 따뜻함으로 지구를 감싸고 생명과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지구가 100배 더 커진 지금, 태양은 지구 표면을 태우고 대기의 잔해를 불태워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 아닙니다. 크기 때문에 중력도 커졌습니다. 너무 크고 거대해진 지구는 달과 충돌했고 사실상 달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전의 지구와 비슷했던 금성은 갑자기 성장한 지구를 향해 당겨지기 시작했고 곧 지구와 충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구 자체도 태양을 향해 천천히 끌려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언젠가 지구가 우선 금성과 수성을 모두 파괴한 후 태양의 열기에 완전히 연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 지금 제가 바라는 건 그걸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뿐입니다.